독립적인 구조, 공간 분리의 끝판왕은 역시 복도식 구조죠. 시스템 에어컨이요. 오늘의 집은 거실을 포함해서 4개의 방까지 총 5개나 있습니다. 넘사벽 드레스룸이 있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실내로 가득한 분양정보 넷사이어징 한상화 부장입니다. 부장님, 오늘은 어떤 매물 소개해 주실 거죠?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집은 한계동 18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고요. 푸름부터 포름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공간 분리의 끝판왕, 복도식 구조의 포름 세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해당 현장의 주차장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주차는 1층 필로티 주차장에 100% 자주식으로 주차를 할 수 있어요. 주차 공간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중주차에 대한 걱정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서둘러 내부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전실을 먼저 살펴볼게요. 전실의 면적이 상당히 널찍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인테리어가 정말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과 벽면이 동일한 무늬의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한쪽에 신발장이 아주 특별한데요. 문을 열어볼까요? 신발장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널찍한 팬트리 룸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양한 신발을 비롯해서 용품들, 물건들 수납하기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넓어서 유모차도 보관하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맞은편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도 설치되어 있고요. 오늘의 집 중문은 투명 유리가 설치된 3연동 슬라이딩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거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오늘의 집은 구조가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거실을 한번 살펴볼게요. 복도 엄청 길네요. 정말 길죠? 자, 먼저 거실로 왔는데요. 거실도 상당히 널찍하죠? 널찍합니다. 깔끔해요. 네, 맞아요. 인테리어가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바닥은 전체적으로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소파월 면적이 상당히 널찍한데요. 4인용 소파를 놓았는데 여유 공간이 정말 많죠.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정말 많이 났고요. 벽면은 아주 깔끔하게 화이트톤의 벽지로 마감이 됐는데 창문이 있어요. 형광창이 있어요. 환기하기 너무 좋겠네요. 창문이 너무 커요. 그죠. 와이드하고. 그리고 정면에도 대형 창이 있어서 양창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채광이 너무 좋을 것 같죠? 네. 천장에는 조명이 아주 깔끔하네요. 직구등과 라인 조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창가 쪽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정말 좋죠? 너무 좋죠. 네. TV월로 살펴보면 TV월은 여기 천장과 맞은편 벽면 색깔이 비슷하지만 여기는 벽지가 아니라 포세린 텔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광폭이네요. 네, 광폭으로 되어 있어서 한층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 있어요. 면적도 상당히 널찍하네요. 맞아요. 자, 이렇게 거실을 모두 살펴봤고요. 이어서 바로 옆에 있는 첫 번째 방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방인데요. 면적이 상당히 널찍하죠? 널찍합니다. 침대와 옷장을 넣고 자녀분들의 침실로 이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안방과 거리가 정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복도 진짜 길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독립된 공간으로 이용하기 아주 좋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 에어컨 있어요. 네. 그래서 침실로 이용하기 더 좋은 것 같아요. 옆에 다용도실도 있는데요. 다용도실 면적이 상당하죠? 네. 널찍합니다. 여기는 수전이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짐들을 보관하기 딱 좋은 창고용으로 이용하기 참 좋습니다. 창고로 딱 좋죠. 그럼요. 그리고 옆에 철문이 있는데요. 철문을 열어보면 철문인가요? 나온 문이네. 보일러와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도 근데 넓어요. 상당히 넓죠. 진짜 안 쓰는 짐들 여기다 보관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선반을 짜서 이용하기도 좋고요. 거기다가 창문을 통해서 채광도 참 좋습니다. 자, 이어서 주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주방은 거실과 대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널찍하죠? 아, 주방 진짜 깔끔해요. 정말 깔끔해요. 여기 조리대 겸 아일랜드 식탁으로 이용하기 아주 좋고요. 그리고 싱크대도 널찍한데요. 대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거나 음식 준비를 하시면서 가족들과 소통을 하기에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싱크홀이 엄청 크네요. 정말 커요. 깊고 넓어요. 그리고 요리는 화력 좋은 3구 가스레인지로 할 수 있고요. 그 위에 내리평 후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정말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냉장고 자리도 넉넉해서 비스포크 냉장고나 대형 냉장고 두 대 충분히 비치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전혀 좁다 보이지 않죠? 답답하지 않고. 딱맞죠? 맞아요. 그리고 특별한 거는 주방 바로 옆에는 다용도실이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 다용도실 쇼인데요. 네. 여기 수정이 있어서 세탁기와 건조기 설치를 할 수 있지만 여기를 세탁실로 사용하기 싫다. 그러면 팬트리룸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너무 좋죠. 정말 용도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죠. 세탁실 별도로 있으면 네. 진짜 좋잖아요. 별도로 있으면 좋은데요. 굳이 세탁실로 사용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비장의 카드라도 있으신가 봐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두 번째 방인데요. 면적은 적당하고요. 그래도 침실로 이용하기 좋습니다. 여기도 에어컨이 있어요. 맞아요.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침실로 이용하기도 좋고요. 여기는 공부방이나 서재로 이용하기도 좋고 취미방이나 어린 자녀분들 놀이방으로 이용해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정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방입니다. 안정감이 느껴지는 방이네요. 아, 그럼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방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바로 맞은편에 있는 메인 욕실을 살펴볼게요. 자, 메인 욕실 면적도 상당히 널찍하고요. 인테리어도 너무 통일성 있고 깔끔해요. 여기 바닥은 미끄럼먼지 타일로 되어 있고요. 변기에 스프레이건이 설치되어 있어서 바닥 청소하기에 너무 좋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세면대도 바닥 청소하기 편한 반다리 세면대 설치되어 있고요. 위에 선반이 있어서 세면용품들 올려놓기 아주 좋아요. 벽면에는 우드스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이쁘죠? 고급스러우네요. 네. 수납장과 거울 각각 분리돼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 이것마저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공간, 세면 공간 살펴봤고요. 옆에는 파티션이 준비되어 있어요. 공간 분리해주는 파티션 있고요. 그 너머에는 샤워 공간에 슬라이드 바와 샤워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에는 코너 선반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 정말 멋스럽고 널찍한 메인 욕실이고요. 자, 이어서 복도를 쭉 지나서 세 번째 방을 살펴볼게요. 아, 진짜 길네요. 네, 복도 너무 길죠? 새침하시네요. 자, 오늘의 집 세 번째 방인데요. 세 번째 방 널찍하죠? 아, 여기 자루형이네요. 네, 자루형인데 여기 침실 공간 이용하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충분하죠. 아, 충분하죠. 여기 모퉁이에 옷걸이나 코너형 선반 같은 거 짜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침대나 옷장 같은 거 아니면 책상 놓기에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놀라지 마세요.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아,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서 정말로 침실로 이용하기 정말 좋고요. 오늘의 집은 방이 4개이다 보니까 여기를 뭐 다양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용도실도 있어요. 다용도실 면적도 상당히 넓고요. 채광이 너무 좋죠. 아, 채광 진짜 좋네요. 네. 여기에 수전이 있어서 여기도 세탁실로 이용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아까 저기를 그렇게 꼭 세탁실로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 다 이유가 있었네요. 아, 그럼요. 계획이 다 있었어요. 아, 그럼요. 저도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세탁기랑 건조기를 놓거나 아니면 건조대를 설치해서 자연 건조를 해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 채광이 너무 좋네요. 채광이, 아, 너무 좋네요. 여기 이 방에 반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방 살펴봤고요. 이어서 바로 옆에 있는 네 번째 방 살펴볼게요. 네 번째 방은 면적이 정말 넓은 안방인데요. 대형 사이즈의 침대를 놨는데, 그 옆에 대형 사이즈 침대만큼 공간이 또 있죠. 아, 진짜 넓네요. 그렇죠. 여유 공간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양 청형 구조라 유수한 채광이 두 배.
진짜 무슨 광고 멘트 같았어요. 정말 차감 좋고요. 쾌적 환경 유지하기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 오늘의 집은 모든 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아, 다 바가지. 아, 근데 옵션 진짜 좋잖아요. 너무 좋죠. 그리고 깜짝 놀라지 마세요. 여기 또 드레스룸이 있어요. 오. 드레스룸 진짜 넓어요. 거의 알파룸 수준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그냥 뭐 침실로 이용해도 될 정도. 아, 엄청 실용적이네요. 거기다 또 놀라지 마세요. 시스템 선반. 아, 시스템 장. 기본 옵션입니다. 아, 에어컨도 모자라서. 그럼요. 아, 수납하기 너무 좋다. 너무 좋죠. 이 정도 넓이면은 사계절 옷과 뭐 다양한 이불, 짐들 다 꺼낼 수 있어요. 맞아요. 한쪽에 화장대도 설치되어 있고요. 오. 파우더룸 겸 뭐 드레스룸이니까요. 너무 좋죠? 네. 자, 이어서 서브욕실 살펴볼게요. 서브욕실도 좋을 것 같아요. 야, 역시. 놀라움의 연속이죠? 네. 너무 좋습니다. 메인 욕실과 그냥 동일한데요. 약간의 인테리어만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아, 예, 맞아요. 변기에 당연히 스프레이건 설치되어 있고요. 반달이 세면대 위에 선반 있고, 요것만 좀 다르네요. 수납장하고 거울, 요것만 살짝 다르게, 근데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 파티션이 있어서 공간 분리 해주고요. 여기에는 슬라이드바와 샤워기, 홍어선만 동일하게 들어가서 편하게 샤워를 할 수 있고, 욕실 창도 있어서 습기와 환기 조절. 아, 습기 조절과 환기하는데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완벽한 포름이에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전실부터 마지막 네 번째 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영월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의 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예약과 안내를 비롯한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